안녕하십니까. 예보관 화택사입니다. 오늘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 북부지방에는 낮에 한두 차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기온이 점차 상승하면서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날씨 관련입니다. 지상 일기도를 보면 남부지방에 고기압이 위치하고 있으며 점차 동진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지상 예상 일기도를 보면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을 받겠고 남부지방은 일본 동쪽에 위치한 고기압이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 북부지방에는 낮에 한두 차례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에 경기 북부지방부터 시작되어 낮에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후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으나 강원도 영서 일부 지방에는 오후 늦게까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기온이 오르겠고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과 경남 해안 지방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며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고 대기가 건조하여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 바랍니다. 현재 서해 중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해상에는 내일 아침까지 남서풍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으니 조업이나 항해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